자, 영상을 빠르게 또는 느리게 거꾸로 재생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준비된 소스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드래그해서 배치를 해주실게요. 툴박스에서요, 레이 스티치 툴 선택할게요. 자, 레이 스티치 툴이 영상의 속도를 조절할 때 사용하는 툴이에요. 레이 스트레치 툴로 클립의 뒤쪽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현재 클립 길이의 3분의 1 길이로 줄일게요. 클립의 뒤쪽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3분의 1 길이 정도로 줄일게요. 그리고 재생을 해보실까요? 자, 속도가 30%, 즉60% 정도 빨라진 거예요. 클립의 길이를 줄이면 속도가 빨라져요. 이번에는 클립의 뒤쪽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전 길이의 2배 정도로 늘려줄게요. 오른쪽으로 쭉 이전 원래 길이의 2배 정도로 늘려주고 재생을 해보실게요. 자, 그러면 속도가 2배 정도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레이 스트레치 툴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면 정확히 수치로 몇 퍼센트가 속도가 빨라졌는지 느려졌는지 알 수가 없죠. 맞추기가 힘들겠죠. 자, 그래서 수치로 곱하기 5배속 이런 식으로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셀렉션 툴 선택하고요. 이 클립을 삭제한 다음에 새로 가져오실게요. 클립, 드래그, 딜리트. 자, 영상 소스 새로 가지고 올게요. 이번에는 오디오를 삭제하고 가볼까요? Alt 키 누른 채로 오디오 클립 클릭하고 딜리트. 영상의 속도를 수치로 조절하려면 클립을 우클릭하실게요. 그리고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를 선택을 하실게요. 속도를 5배 빠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피드 수치에 500을 입력하시면 돼요. 500 입력하고 OK 하실게요. 그러면 클립의 길이가 5분의 1로 줄어들고 재생을 하시면 속도가 5배 빨라진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컨트롤 Z키 눌러서 되돌릴게요. 그리고 클립을 다시 우클릭하고 스피드 듀레이션에 다시 들어갈게요. 이번에는 스피드 수치에 20 입력하고 OK 하실게요. 자, 클립의 길이가 길어졌고요. 재생을 해보시면 속도가 느려진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컨트롤 Z 되돌리실게요. 이번에는 클립을 우클릭하시고요. 다시 스피드 듀레이션 들어가실게요. 자, 첫 번째 옵션, 리버스 스피드에 체크하시고 OK 하실게요. 스페이스 바퀴 눌러서 재생을 해보시면, 자, 거꾸로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거꾸로 5배 빠르게 해볼게요. 클립을 다시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리버스 스피드에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거꾸로 재생이고 속도를 높이려면 5배 빠르게 500을 입력할게요, 스피드에. 그리고 OK 하고 재생하면 5배 빠르게 거꾸로 재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컨트롤 Z키 눌러서 클립을 원래 길이로 되돌리고요. 다시 한번 Ctrl Z키를 눌러서
거꾸로 재생된 부분까지 되돌려 주실게요. 인디케이터를 드래그 하고요. 자, 두 번째 빨간 자동차가 화면을 빠져나간 시점에 갖다 놓으실게요. 클립을 클릭하고 현재 시점을 자를게요. 컨트롤 K 눌러서 잘라 주시고요. 잘려진 뒤쪽 클립은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 놓으실게요. 그리고 잘려진 앞쪽 클립을 클릭하시고요. 자, 같은 트랙 내에서 복제할 거예요. 복제는 Alt키 꾹 눌러야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제를 하실게요. 클립을. 공백을 삭제하도록 할게요. 공백을 우 클릭하시고요. 리플 딜리트 선택해서 공백을 삭제를 하실게요. 복제된 두 번째 클립은 거꾸로 다섯 배 빠르게 재생되게 할 거예요. 두 번째 클립 우 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 선택하시고요. 거꾸로 재생이니까 리버스 스피드에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섯 배 빠르게 거꾸로 재생이니까 스피드 수치 클릭하고 500을 입력해야 되겠죠? 자, 이때 우리는 리플 에딧이라는 옵션이 체크가 안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OK 해 보실게요. 거꾸로 다섯 배 빠르게 됐으니까 클립의 길이가 줄어들었는데 그 후에 공백이 남아 있어요. 자, 되돌려 볼게요. 컨트롤 Z. 그리고 다시 거꾸로 빠르게 다섯 배 빠르게 재생할게요. 거꾸로. 자, 클립 다시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 선택하시고요. 자, 리버스 스피드의 체크, 거꾸로 재생, 몇배 빠르게? 다섯 배. 스피드 수치 클릭, 500 입력. 자, 이번에는 리플 에딧이라는 세 번째 옵션을 체크를 하실게요. 그리고 OK 하면, 자, 공백이 어떻게 되나요? 자, 공백이 없어요. 뒤쪽 클립이 달라붙어요. 즉, 세 번째 리플 에딧 옵션은 앞쪽 클립이 늘어나거나 줄어듦에 따라서 자동으로 밀리거나 달라붙게 하는 기능이에요. 이제 제일 오른쪽 클립을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공백을 다시 확보해 놓을게요. 그리고 앞에 두개 클립을 복제를 두 번을 할 거예요. 자, 두개 클립 드래그, 컨트롤 C. 자, 인디케이터를 쉬프트 키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클립의 오른쪽에 갖다 붙이고요. 컨트롤 V 두번 눌러서 붙여넣기 할게요. 컨트롤 V. V 공백을 삭제할게요. 공백 우클릭 리플 딜리트 선택하고요. 홈키 누르고 재생을 해보실게요. 홈키 재생. 시프트 키 누르고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여섯 번째 클립 뒤쪽에 갖다가 배치할게요. 시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 네번 눌러서 20프레임 뒤로 갈게요.
자, 클립 좀 확대 좀 하실게요. 원 버튼을 왼쪽으로 드래그하거나 플러스 기호 눌러서 확대를 해주세요. 그리고 현재 인디케이터 있는 이 클립을 자를 거예요. 자, 클립 클릭하고 클립 자르기 컨트롤 K 눌러서 잘라주세요. 잘려진 클립은 5배 느리게 할 거예요. 클립, 우클립. 클립, 우클립.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 선택하고요. 자, 5배 느리게 할 거니까 스피드에 20 입력하고요. 클립 길이가 줄어들거나 늘어남에 따라서 뒤쪽 클립이 달라붙을 수 있도록 세 번째 리플 에딧이 체크되어 있나 확인하고요. OK 하실게요. 그러면 이 클립은 5배가 느려지게 되는 것이죠. Shift 키 누르고 인디케이터를 드래그해서 현재 클립 뒤쪽에 붙일게요. Shift 인디케이터 드래그. 자, 그리고 타임 코드 클릭하시고요. 현재 초에 5초만 더해 주실게요. 오른쪽에 두 번째 수치가 초죠. 저는 20이니까 25를 입력해 주면 되겠네요. 자, 수치 클릭. 오른쪽에 두 번째 수치를 25로 수정하고 5 더하고 엔터. 현재 인디케이터 위치한 곳에 클립을 자르고 이 뒤쪽은 버릴 거예요. 자, 자를 클립 마우스로 클릭하고요. 컨트롤 K. 그리고 뒤쪽 클립 클릭하고 딜리트로 삭제하실게요. 잘려진 뒤쪽 클립은 7배 빠르게 할 거예요. 클립, 우클릭, 스피드, 듀레이션 메뉴 선택하고요. 빠르게 할 거니까 700을 입력합시다. 그리고 OK. 자, 전체 재생 한번 해볼게요. 홈키 누르고요. 스페이스 바키 눌러서 재생해 보실게요.